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투물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카를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2017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기 요셉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계절인데요. 저 세상은 이 성탄의 계절을 그저 흥겹고 즐거운 시간으로 지나버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계절의 참 의미를 잘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새로운 채널 56.9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제 크리스천 헤럴드 CHTV가 얼마 전에 TV 개국 2주년 그리고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40주년을 감사하는 귀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요. 저희들에게는 맡겨진 이 귀한 사역이 더욱더 건강하고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남가주 지역 한인들에게는 유일하게 이민자들에 의해서 24시간 제작이 가능한 그런 TV 방송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저희 TV 채널 56.9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떠세요? 꼭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참 좋을 듯 한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멀리 한국에서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신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서울 부산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나하임이라는 크리스찬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정상적인 전일제 학교로 발전을 했다고 하죠. 교장 선생님 되시는 정창현 교장 선생님과 우리 귀한 학생들이 함께 자리에 했습니다. 만나뵙고 그들은 어떤 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학교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나오신 우리 정 교장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또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어요. 자, 우리 정창현 교장 선생님, 우리 마나하임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좀 알려주세요. 마나임 글로벌 스쿨은 기독교 대안학교로 태권도 특성화된 네. 그런 학교입니다. 네. 일반 국정교과 과목을 공부하면서 인문고전, 성경, 그리고 또 스포츠 의학, 태권도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학교고 또 앞으로 전 세계 도시 선교를 기반으로 해서 태권도 기업형 도장을 섬기는 사역자들이고 CEO요 또 인성 교육학자로 키워나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희 태권도 선교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게 된 것은 아마 한 제 기억에만 해도 20년, 30년쯤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 이번에 미국 방문이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저희들이 미국 멕시코 탐방 선교차 3수연에 이곳에 왔습니다. 미국에서 네. 일주일 주님의 영광교회 또 갈보리 믿음교회에서 태권도 시범과 십자가 드라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 앞주에 일주일간 멕시코 엔세나다, 티와나다, 샌켄틴 지역의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교회와 양로원 그리고 마약 중독 교화센터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태권도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을 함께 아이들과 감당하다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정말 귀한 일인데요. 저리 옆에 우리 학생들 세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목사님. 네, 옆에 있는 우리 노영균 웨스터 커버넌트 대학교 태권도 교육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학교 입학생이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옆에는 김수연 우리 만안 글로벌 스쿨 2학년 학생입니다. 예, 고등학교. 네. 네네. 그 옆에는 만하임 글로벌 스쿨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자, 우리 대학생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노영균 태권도 교육학과 학생입니다. 네. 예. 미국에 언제 오셨고 지금 어때요? 여기 와 보니까. 먼저 저는 3주 전에 미국에 와서 네. 이제 선교차 왔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뭐 태국이나 베트남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선교를 많이 다녔지만은 이렇게 미국은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고 많이 발전한 나라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곳에서 이제 선교를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해봤는데 잘 살아도 이렇게 정말 많이 타락하고 죄가 많이 들어왔구나.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은 정말 많이 무너지는구나 생각하면서 또한 멕시코도 갔는데 미국과 조금만 이제 국경을 바로 넘어서자마자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서 많이 저 안에서 그런 복잡하고 뭔가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옆에 계시는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예쁜 아가씨예요. 어떠셨어요? 우리 김수연 학생은? 저는 이제 저희가 미국 멕시코 선교를 간다고 해서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항상 말씀하셨는데 이제 항상 못 가게 돼서 이번에도 진짜 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출발 날짜까지 정확히 정해지고 이제 저희가 선교 시범 드라마를 준비를 하는데 아 이제 가는구나 이런 현실감이 들었고 저희가 시범 드라마를 준비를 하는데도 처음이니까 다들 너무 엉성하게 준비도 좀 덜 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미국과 멕시코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막상 미국과 멕시코 선교를 다니면서 아 우리가 했던 태권도 시범으로 인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큰 감사와 격려를 받으니까 이렇게 쓰임받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네.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와닿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 미국이라는 곳에 갖고 있는 발전상과 또 방금 우리 학생이 말해줬던 것처럼 담장 하나 차이의 멕시코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어떤 물질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자원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어떤 이슈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을 저희가 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 막둥이입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정은찬 학생은 어땠어요? 따라와 보니. 어렸을 때 한번 미국과 멕시코를 갔었는데.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요? 예, 그때는 네. 뭘 모르고 그냥 구경 간다고 간 거였는데 이번에 다시 미국과 멕시코를 가게 되니까 긴장도 되고 그랬었는데 시범을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요. 저희 목사님 네. 태권도와 이 복음이 갖는 어떤 연관성 어떻게 뭐가 있길래 태권도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셨는가요? 저는 원래 태권도인이었습니다. 아, 본인 스스로가요? 네. 네. 그리고 또 전국대회에서 겨루기에서 금메달도 따고 네. 신학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차라리 국문학이나 영문학이나 사학을 전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쓸데없는 태권도를 했을까? 네. 늘 불만이었었습니다. 네네. 저 자신에 대해서. 예, 예.
그런데 대학원 졸업할 즘에 본드하고 방황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형 공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태권도를 하루에 3시간씩 8개월을 가르쳤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아이들이 태권도에 대한 꿈을 가지니까 신앙도 좋아지고 또 양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꿈이 없는 아이들이 이 꿈이 있어지니까 아이들이 인격과 또 신앙과 삶의 태도가 확연히 바뀌어지는 걸 보고 태권도가 성교의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아주 좋은 도구구나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부산에 개척을 해서 그 이후에 학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4년 전에 방과 후 대안학교 그리고 작년에 전일제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제일 태권도가 특별히 우리 그 어린 학생들에게 그렇게 태도의 변화 혹은 가치관의 변화를 주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그 훈련이라는 시간을 갖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가져보는데요. 정말 좋은 어떤 부분이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우리 대학생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께 여쭙겠습니다. 태권도가 내게 있어서 주었던 변화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하. 몸은 좀 이렇게 둔해 보여도 되게 운동을 좋아하는데 태권도를 저는 만약에 접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전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처럼 꿈도 비전도 그런 없는 그냥 반항하는 한 아이로 자랐지 않나.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접하면서 또한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또 공부하고 또한 신앙을 또 쌓아가고 또한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이제 이런 태권도 CEO 선교사로 꿈과 비전을 잡게 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네. 자, 태권도 하기 전에 나와 태권도 하고 난 나의 생각의 태도는 어떤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태도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로 접하면서 신앙을 갖게 됐지만은 중학교 때까지는 아주 연약한 많은 믿음,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정말 많이 연약했습니다. 막 학교에 부모님도 엄청 많이 불러오게 하고 생각 자체가 그냥 거의 중학교지만은 초등학생 그런 생각 갖고 있고 행동 또한 하지만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더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니까 이제 태권도 무도잖아요. 스포츠가 아니고 무도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운동을 하면서 많은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 또한 신앙 또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게 느꼈습니다. 그래요. 부모님은 왜 자꾸 학교를 불러오게 됐어요? 무슨 일들이 좀 노출이 됐나요? 왜 부모님들까지? 한두 가지 얘기를 한다면 뭐 싸웠다든가 뭐 아니면 무슨 기타 등등의 일이 있었을 것 같아서요. 이제 항상 타이밍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타이밍. 네. 남들도 다른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막 하는데 좀만 이상하게 좀만 하면 타이밍이 그때마다 탁탁탁 이렇게 걸려서 친구들은 다 해도 안 걸렸는데 나는 꼬박꼬박 걸리더라.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제가 좀 드는데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참 많이 뭐라 하시기도 했죠. 이제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 계속 그렇게 하면은 남들한테 어떻게 보겠니?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렇게 자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데도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아하,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만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가니까.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 우리 수연 아가씨께서는 어때요? 태권도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나 어떤 변화가 있어요? 저는 태권도를 하기 전에는 뭐 초등학교 때야 뭐 하고 싶은 건 많으니까
저 축구도 좋아해가지고 뭐 축구 선수도 아, 되겠다. 아, 그 운동하는 아가씨구만요. 네, 네. 그래서 또 역사도 좋아해서 뭐 역사학자도 되겠다 말했었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이제 아,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태권도를 시작하면서 좀 갈등도 많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찾아가고 또 그 꿈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노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찾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네. 아유, 학생들이 대단해요. 아주 저 성숙한 신앙의 고백들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은찬 군은 언제 태권도를 처음 만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태권도를 했었고 그랬어서 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대로 태권도를 시작한 건 이 학교 만행 글로벌 스쿨을 다니게 된 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 은창 군은? 모태신앙이에요. 네. 자, 모두 검은 벨트를 했거든요. 몇 단, 몇 단, 몇 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이제 10년 차. 4단. 4단. 예. 우리 수연 씨는? 아, 저는 2단입니다. 2단. 은찬 씨는? 아, 저도 2단입니다. 그래요. 네. 자, 목사님. 이들에게 처음 태권도를 통해서 그 훈련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또 그 훈련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게 만드는 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태권도가 포스트 모던 사회에 또 뒤죽박죽된 가치관, 개인주의가 트렌드화된 이런 시대에 태권도가 아니면은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의 인격과 또 삶의 태도와 그리고 신앙을 급성장시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하. 태권도는 태권도를 배우는 순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또 저희들은 무도 태권도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애절과 애의와 또 상호 존중 그리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제가 볼 때는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또래 아이들이 다 제 눈에는 평범한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다 한국 사회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신문에서 창간 특집 시리즈를 했는데 학교 교실이 한국 혐오 문화의 배양지다. 저는 그 말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무리 가운데 한 명들이었지요. 이 아이들을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제가 좀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된 갈등 가운데 변화되어져 갔지요. 만약에 태권도가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멋진 아이들로 변화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저는 24살 대학 졸업하고 군대 입대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원래 운동한 부대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게 일반 부대로 떨어지고 난 이후에 꿈이 없어지니까 정말 뭐 악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좀 아주 힘들게 하다가 이병 때인데 짝대기 하나 어느 날 목요일이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교회는 한번 가볼까? 라는 강력한 생각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 주에 갔는데 너무 교회가 좋고 또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야 교회 너무 좋은 곳이다. 어떤 이유가 그렇게 생각하시게 했을까요? 이제 뭐 교회 분위기나 또 군종들의 그 친절함 또 뭐 마음의 편안함 그리고 교회를 다음 주에도 꼭 가야 되겠다. 그렇게 교회에 나간 지 4주 만에 제가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날 새벽에 1시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섬유월처럼 박혀있는 별들을 보면서 오늘 만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으셨구나. 또 그날 새벽에 보초소가 내려오면서 강아지 풀 위에 앉아있는 태양, 시뻘건 태양을 담고 있는 강아지 풀 위에 앉아있는 이슬방울을 보면서 또 놀라고 그러면서 정말 즉각적인 중생, 즉각적인 성화를 경험했지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날 밤에 보초 서면서 내가 언젠가는 완전한 종교인이 되겠구나 라고 도배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자, 그렇게 보초 서던 어느 날 밤에 새벽에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이 자, 이제는 주변에 만나는 청소년들에게 태권도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로 성장시켜 가시고 계시는데요. 자, 이 마나하임 크리스천 대안학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물론 이제 많은 얘기들 나누어졌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어떤 그 목적과 또 비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나눠주시죠. 저희 마하나임은 일반 태권도 선교사가 아니라 기업형 태권도장을 꿈꾸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던 것처럼 저희 아이들도 앞으로 선교사로 나가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형 태권도도장을 운영하면서 교회에 속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을 살려내고 또 30대 중반쯤 되어서 신앙과 또 인격과 학문적으로 좀 완숙해질 즈음에 또 기독교 대안학교를 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태권도 무도 교육학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 상담 심리학, 유아 교육학 그리고 두뇌 생리학, 기초 영향학, 스포츠 의학을 통합한 그런 학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지나요? 이제 중학생들에게는 일반 국정교과 과목을 공부하고 그리고 매일 2시간씩 인문 고전 독서를 하고 그리고 또 성경 2.0 바이블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마인드맵으로 줄거리를 요약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전체 요약해서 전체 앞에서 발표하는 이런 식으로 공부가 진행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해부 생리학이나 또 앞으로는 기독교 상담 심리학 이런 부분들 또 스포츠 의학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고 또 더 가르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고등학생들까지 커리큘럼이 있고 그 이후에 이 학교를 마치고 난다면 어떤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이들이? 저희들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런닝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숙사 기숙사 생활을 모두 하고 있군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런닝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리고 성경 2.0 바이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9시 20분부터 정상적인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어때요? 우리 마나임에서 공부를 끝내고 이제 대학생이 되신 우리 노영균 학생은 지나보니 몇 년째 지나보니 이랬더라라는 어떤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해서요. 저는 아이들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았고 이제 방과 후 대안학교로 저는 한 4년 내지 5년 정도 했는데
빠듯하죠 정말. 왜냐하면 네. 아침에 이제 일반 학교 갔다가. 고등학교 갔다가 진짜 저녁 거의 30분 빨리 먹고 또 학교가 좀 멀어서 또 대중교통 이용해서 버스 탔다가 와서 독서 인문학하고 그 다음에 영어 실용영어 한 다음에 또 운동을 거의 2시간 반에서 4시, 네. 3시간 하면 딱 집에 돌아오면 거의 11시, 11시 우와. 반 이때가 너무 많아서 너무 하루 조금 어느 때는 좀 불평도 있었죠. 아 너무 쳇바퀴 같은 이런 너무 똑같은 집에 돌아오면은 진짜 녹초가 되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있었지만은 돌이켜 보니 그것도 하나의 또 추억이고 또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면은 지금 내가 지금 미국의 멕시코에 와서 이렇게 선교를 잘 하고 있었을까라는 아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앞으로 계속 이곳에서 공부하게 될 것인가요? 네, 제가 한국에서 네. 반. 아하, 미국에 이곳에서 와서 반. 반 네, 이렇게 그렇군요. 네. 네. 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어린 학생들에게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네. 특별히 그것을 복음만 해서 네. 진행하고 계시니까 많은 도전도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이 부산입니다. 네. 부산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 매력 있어요. 부산, 은근한 부산 사투리, 은근한 그 액센트가 아주 매력 있게 들리는데, 저 부산은 요즘에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부산, 제가 서울에서 부산 온 지가 한 14년 정도 됩니다. 네. 아, 그때만 해도 도시가 되게 산막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딱 맞았습니다. 네. 소박하고 또 친절하고 과격하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친절하고 지금은 부산이 한 10년 지나면서 지자체가 활성화되면서 네. 부산 시내 자체가 아주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래요. 곳곳에 네. 도로도 인도가 다닐 수 있도록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고 또 외곽 지역에는 자전거 도로 공원화 시켜놓고 그리고 이 도로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아름다운 부산입니다. 네, 제가 5년 전에 한번 가봤었어요. 네. 두 번을 연거푸 갔는데 너무 달라져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싱가포르인가 여기가 어디 홍콩인가 할 만큼 고층 건물 그때 막 마무리 단계였어요. 그렇죠. 그 광안리 바닷가 그쪽에 그리고 또 동백섬 거기에 둘레길이라 그래 갈매길이라 그래요.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 부산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항으로 꼽힐 만한 그런 부산에 또 어느 한 곳에서 크리스찬 대안학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태권도라는 무도를 통해서 함께 심어 가고 계신다는 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이제 부산에 앞으로 또 가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부산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곧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될 텐데 자, 목사님 우리 이 마나하임 학교를 통한 앞으로의 비전은 이미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분명히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어려운 일들을 아마 숱하게 많이 넘어가시고 이겨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들께 우리 시청자들께 이 마나하임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의 학교를 통해서 혹은 한국의 그 어려운 입시의 그 과정들 또 대학을 나오고 나오면 취업 준비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우리 젊은이들이 하다못해 한국을 헬이라고까지 불러가면서 안타까운 그 경지에는 그 모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신다면 어떻게 기도를 부탁하실까 싶어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들이 한 성도님들이 100명만 되어지면 교회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또 독서를 중심으로 한 토론 이런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대한민국에서는
중고등학교 가운데, 대안학교 가운데 태권도 특성화된 학교는 저희들이 최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고 나면 이제 학교를 좀 더 키워나가고 그리고 모델이 된 그런 학교가 세워져서 한국에서도 또 미국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학교가 세워져서 태권도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꿈을 또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의 발자취를 결코 허투루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과거의 어떤 내 모습들이 덮어두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들어 쓰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 마나임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우리 정창현 교장 선생님도 젊은 시절에 하셨던 이 태권도 전국대회에서 금메달도 획득하셨고 했던 바로 그 과거를 이제 현재의 진행형으로 바꾸셔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들로 극대화되어진 인성을 가진 젊은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부산 광역시에 소재한 마나임 대한학교 특별히 이제 태권도로 특성화되어진 전일제 크리스천 학교의 귀한 관계자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56.9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 크리스찬 헤럴드 56.9 이 TV 방송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민사회에서 이민자들이 만들어가는 귀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탄을 준비하시는 분주한 마음이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이 계절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나는 성경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학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스포츠 의학을 겸비한 태권도 전문 경영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무도 교육학을 배워 인성을 회복시키는 치유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3개국 이상을 구사하는 세계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지역과 민족 그리고 세계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아, 정말 귀합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카를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